안녕하세요. 초보탈출 영상편집 브이로그 담당 강사 김정한입니다. 오늘이 11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까지 블로어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영상편집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캡컷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캡컷은 공부 끝난 다음에 실제 영상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블로어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실제 영상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쭉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순서가 좀 약간 뒤바뀐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캡컷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하는 실제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편집에 사용할 영상과 사진은 이겁니다. 현재 인사동에 있는 백악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글회라고 하는 이 서예 동호회에서 생글방글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시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부탁을 좀 받았어요. 자기들의 영상을 좀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전통서예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올려달라는 의뢰를 좀 받아서 거기 가서 오늘 촬영한 영상으로 이제 부지런히 편집을 해서 빠르면 한 2, 3일 안으로 영상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들었던 영상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실제 편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빠르면 아마 한 수요일쯤, 목요일쯤에는 전통서예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보통 이제 전시 같은 경우 하면은 도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책으로다가 전시회 작품도 소개하는 거, 그거에 표지에 있는 이미지를 제가 찍은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현재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백악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요거는 오늘 찍은 겁니다. 지금 촬영한 날이 10월 17일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 오후에 낮에 아까 한 2시쯤 여기 가서 촬영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촬영한 들어가기 전에 이 정문 찍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 이분이 이 생글회라고 하는 그 서예 동호회의 회원이신데 마침 거기 계시길래 짤막하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요 그림이 요 작품이 그분이 쓰신 현대서예로다가 작업하신 작품을 출품하신 거여서 요거에 대한 말씀까지 듣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한 4, 5주가 넘었죠. 오랜만에 캡컷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요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 이건 동영상이 아닌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사진에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 그러면 총 이제 세 개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불러온 순서대로 얘가 이제 나열이 되다 보니까 순서가 안 맞아요. 이 인터뷰 영상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제, 맨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야 되는데, 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생글방글이라고 하는 요 그림이 맨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 인터뷰 영상이 맨 뒤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얘를 꾹 눌러서 맨 뒤로다 보내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는 조금 너무 이렇게 영상이 길어서 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또는 더 확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실 얘가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비율이 좀안 맞죠. 여기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화면이 시작되는 부분이 높이는 괜찮고요. 높이는 문제가 없는데, 이 위아래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는 똑같은데요. 뭐가 문제냐면, 가로폭이 문제예요. 가로폭이 현재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 이만큼이 지금 남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낸다고 감안을 하고, 이 화면을 키우는 거겠죠. 이게 가로 세로 비율이 안 맞게 찌그러지면은 이거는 이제 보기가 좀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보이는 요거를 약간 키워서, 그럼 이제 요런 부분들이 살짝 잘려나가긴 하겠지만 살짝 키워서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선택하시고, 얘는 그냥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서, 이 정도쯤? 그런 다음에, 이 글자가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 같아서, 얘는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첫 화면은 뭐 무난하게 작업이 된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정면에서 찍힌 게 아니고 삐딱하게 찍히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손을 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여기 보이는 이 글자, 이 간판, 백암미술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좀더 크게 보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확대를 좀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확대를 좀 해서 백암미술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좀 보이게끔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풀이 한번 시켜볼까요? 예. 제 이름은 신강균이고요. 호는 순한글로 해서 걸친입니다. 여러 군데 하여튼 다방면에 걸친다고 해서 예, 걸침으로 해서 자, 지금 이거는 사실 이제 인터뷰하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자를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좀 보시면 끝나는 부분에서 좀잘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 전시회는 언제까지 요번 수요일까지입니다. 오늘 17일, 18, 19일인가요? 예, 19일까지. 네. 10월 19일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정도는 무난할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자, 어쨌든, 자, 이 상태에서 뒤에 보이는 요거는, 아이고, 일단 빠져나가고요. 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얘가 왜 들어갔지? 아, 제가 지금 저거를 빼먹었네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요거 기본 엔딩 추가라고 하는 거. 이거를 꺼줬었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깜빡하고, 예. 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게 갑자기 나왔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할 때는 얘가 뭐였냐면,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좀 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블릿을 깐 바람에, 예, 제가 세팅을 안 해서 뒤에 이 엔딩이 나오게끔 되어버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딩은 삭제를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처음에 있던 그맨 앞에 있던 요 이미지 요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뒤에다가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쭉 넘기면서 보시면 여기 복사가 있죠. 자, 복사를 해주고요. 이걸 꾹 눌러서 이렇게 맨 뒤에다가도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작업은 끝이 났죠. 사실 이게 지금 영상이 길다 보니까 처음부터까지 듣지 못합니다만 듣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말을 실수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다면 잘라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시작하는데 앞에서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예예 하고 인사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눌러서 자 여기는 잘라서 앞부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분할 그리고 예쁜 그대로 앞에 거를 여기에서 삭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사라지는 거겠죠? 제 이름은 신강균이고요. 호는 여기에서 이 순한 예예 하는 부분 아마 이분의 이게 말 습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그냥 가셔도 되고요. 부분 부분 아 이런 부분은 거슬려서 뺐으면 좋겠어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자르는지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기에서 예예 끝났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한번 편집해서 잘라주고요. 앞에서 예. 요쯤인 것 같아요. 자르고 잘린 부분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자 맞죠? 요거는 이 상태에서 요 부분만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 이름은 이렇게 물론 화면이 약간 튀어 보이긴 하지만 신강균이고요.
그게 사실 건가요? 영상 그래서 볼때 버리는 그렇게까지만 식으로. 거슬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무심코 여러분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보시다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 좀 거슬리는 부분들, 뭐 영상에 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커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작품. 여기서도요. 예, 이거 작품. 예. 자, 여기서 일단 한번 자르고요. 또 앞에서도. 네, 그러면 대충 요쯤 될것 같, 아이고. 자, 여기에서도 또 한번 분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삭제. 그러면. 아, 예. 이거는 여기서 이제 지금 의자 삑 소리 나는 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아, 예. 아, 예. 보니까. 여기서. 아부터 자르는 게 나을 것 같고, 살짝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분할. 또, 의자 이 밀리는 소리 빼기 위해서 여기까지 빼면 좋을 것 같아요. 분할. 그러면 앞에 거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죠. 사실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좀 그렇다고 한다면 이쯤에서 한번 더 잘라줘도 되겠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분할을 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되게 이 꼼꼼한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선택해서 역시 또 삭제를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클리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런 좋은 글귀에서 제가 한번 나온 걸 현대서예체로 한번 쓴 겁니다. 제가 이제 천재의 이분한테 이거 갖다 작품 이 출처를 물어보는 과정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이미가 유명한 분의 글귀가 아니어서 그냥 거절된 인터넷 같은 데서 나온 글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그래서 나를 그런 부분 발견하자.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아, 그죠? 좀 뺐으면 그래도 좋겠다는 생각이 그쪽의 들었었거든요. 뜻은 우선 좀 빼보도록 돼야죠. 하겠습니다. 내가 거절했던 것이 천재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너무 이렇게 저거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살려서 충분히 자기의 재능을 살리면은 얼마나 천재와 가까울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 이걸 선생님이 쓰시는 의도이신가요? 아니면 어디서 아니, 어디서 이제 다시 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요. 쓰시는 의도이신가요? 아니면 어디서 제가 물어보는 것부터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냐.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냥 자, 여기에서 일단 자르고요. 분할. 그 다음에 이분이 요거에 대한 출처가 어디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그거까지 빼보겠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제 다시 해야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글씨를 어디 포운글인데 작자 미상에 그래서 예. 작자 미상의 글이라고 하는 부분만 외우겠습니다. 작자 미상에 그래. 그럼 손이 나오기 요쯤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르고 앞에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볼까요? 작자 미상에 그래서 예. 이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가 좋아서 했고 현대서예체는 아시다시피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유스럽고 호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단목에서 굵고 얇고 무겁고 가늘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게좀 특징이죠.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그거 말고는 저는 크게 거슬리는 부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거 넘어간 다음에는 이제 생글에 대한 소개를 하는 부분도 좀 나오는데. 네. 이게 지금 대략 한 2분 한 50초 정도 물려붙은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전시 지금 이 영상에서는 앞에 이분이 작가님께서, 이 작가님께서 본인에 대한 소개와 작품에 대한 소개하는 게맨 앞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현대서예와 캘리그래피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또 한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생글회라고 하는 일에서 이 전시회가 어떤 목적인지 설명하는 게 한 부분,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거 이제 중간중간에 자막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좀 나중에 볼 부분이고, 일단 이 정도로다가 이 커팅할 부분을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블로우라고 하는 것 같고 할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영상 편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 시작할 때 커팅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요것도 좀 작업을 한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야 물론 이제 이 영상 처음 보신 영상이니까 어떻게 비교가 될 건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영상 촬영을 했으니까, 아, 이 영상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부분들은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시면 이 영상이 화면이 너무 어둡다던가 또 너무 밝다던가 이럴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쓰이는 게 이제 필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뭐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줄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류의 작업은 사실 필터링 작업은요, 사실 저는 지금 이 필터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런 류의 작업은 여기 좀 보시면 뭐가 없냐면, 적용되는 값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데, 지금 이 작업을 해줄 때 얘 지금 잘렸잖아요. 영상이 잘린데 현재 선택된 그거에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는 이거를 전체를 다 적용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 필터 기능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 효과 준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선택했으면 다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하나 선택해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걸 쓰시는 거죠. 여기에서 얘를 쭉 끌어서 앞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뒤에서도 끝까지 갖다 놓고,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지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느낌이 이거와 얘는 좀 다르죠. 색감이. 그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뒷부분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얘는 이만큼만.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화면의 영상 전반적인 느낌 조절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중간중간 커팅한 것들, 그 다음에 위치맞게 배열한 것, 딱 이 정도까지만 작업을 좀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 좀 짓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것들은 뭐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사진이 두 장이 들어가 있고 뒷부분에 한 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게 플레이하게 되면 처음에 아무 소리도 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앞부분이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이 앞에 인트로로다가 이제 짤막한 음악 좀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도 마찬가지로 짤막한, 이제 그때 이제 아우트로가 되겠죠. 아우트로 음악을 넣어주는 것까지 해볼 텐데, 그거 이제 좀 이따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 편집하는 거 위주로 다 진행해 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이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다 필터 넣어준 것처럼, 얘는 지금 사진 찍으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이런 부분들하고 색감이 좀 서로 안 맞는데, 사실은 이 원본을 봐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좀 심하거든요. 이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역시 필터나 조정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원하는 대로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찾아서 선택하시고, 깔끔해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연습 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음악 넣고 중간중간 필요할 때 자막을 좀 넣고, 그리고선 최종적으로 영상 만드는 것까지, 제작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습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